할렐루야, 한가로운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방금 읽은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면 내가 모든 것들 다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하면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물건들 다 좋고 이거 사라 그러면 이거 사고 저거 사라 그러면 저거 살 정도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도 서줄 정도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확확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구라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귀한 약속,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언제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든든히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약속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믿을 만한 분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